우리 장로님들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내린 결론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건 정말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초대 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붙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다행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모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군청에서도 공문이 나오고. 또 정부 시책이나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받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대구 교회가 뭐 9천 명 근데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추수꾼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성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분을 못 밝히는 거예요. 밝히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뭐 아마 한 15,000명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놀랍죠, 그죠? 대구 시민이 한 250만 명? 그 정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 명이라고 봤을 때도 25명 중에 한 명이 신천지다. 계산이 맞는가요? 250만 명. 250명 중에 한 명이 신천지다.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250명 중에 한 명이 신천지라면. 예, 오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천재지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이거 막으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뭐 204명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346명 그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433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스 또 메르스 이런 전염병 있죠. 전염병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전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식탁이 앞으로 쭉 밀려가더라고요. 순간 막 머리끝 쫙 서더라고요. 쭉 밀려가다가 다시 뒤로 쭉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지진 나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또 상관이 없겠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쓰나미 있죠. 장면 찍은 거 보셨죠? 누가 그걸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물이 밀려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정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또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메뚜기 떼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으로 날아간다는데 뭐 메뚜기 떼가 4천억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접근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천억 코끼리 10마리 크기는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하루에 8,800명의 음식을 먹어치운답니다. 참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죠.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또 그런 장면들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 학생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을 잘 알죠. 성수대교 무너진 거, 그죠? 다리가 그냥 중간에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근하던 사람들, 또 등교하던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죠. 또 뭐 삼풍백화점, 뭐 제 나이 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대구에는 지하철 가스 폭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일로는 세월호 사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난 거 막 계속 사진 찍어 올려놨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또 늘 북한의 핵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담은 그것을 거절했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아담이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류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이전에 전도해보면, 제가 대학가에 가서 캠퍼스 가서 이렇게 전도해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자기는 자기를 믿는, 나는 나를 믿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대. 뭐 또 어떤 사람, 아,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젊을 때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인생 살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구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결혼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왕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실 때, 또 사업하실 때, 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에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 시편 91편 1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하나님을 향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이야, 이 3절 말씀 평소보다 딱 말씀이 와닿지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뭐 이론적이고 뭐 관념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로나19로부터 건지실 것이므로다. 이 심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지난번에 사스, 메르스 이렇게 코로나 19 올 때에 그래도 뭐 죽을 병은 아니죠. 아주 몸이 허약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이 죽지,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회복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전염병이 오면은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면 한 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한 개씩 한 개씩 열 개를 내리시는데, 이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내가 순식간에 끝장낼 수 있다. 바로가 아무리 지가 뭐 배짱 부리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전염병으로 치면은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죠.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반역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백성들 가운데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하시면서 염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면은 이 전염병인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또 이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데 요한 계시록 참 무서운 내용이죠. 6장 8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일곱 개 인,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이렇게 심판이 내리는데, 그 인 중에 8절에 보면은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들이 뭘 하느냐, 땅의 권세를 써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온 사망이 있죠. 요 사망이 전염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스겔 14장 21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에스겔 14장 21절을 찾아보면 거기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아마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그런 무서운 전염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퍼질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91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뭐 한국 못 들어오게 막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죠? 중국 사람들이 대구에 안 올라 그럽니다. 그 대구에 여기 대학들에서도 그 중국 유학생들 못 오게 막았는데 지금 막 어떻게 하면 휴학할 수 있냐고 오히려 중국 유학생들이 대구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대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그 확산지가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그 대구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주시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시편 91편 1절은 주로 언제 인용하냐 하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 인용합니다. 기도가 뭐냐? 91편 1절 이겁니다. 기도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사실 이제 외부 활동이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TV나 스마트폰 볼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을 정해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뭐 새벽기도 나오셔도 좋겠죠. 우리 장소가 넓으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막 두려워하고 아이고 막 겁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손을 씻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죠. 그래도 걸리려면 걸립니다. 옛 속담에 아무리 물 조심해도요, 물에 가지 마라, 물 조심해도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했던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의지하는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참 감사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다. 그죠?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양계장에 막 불이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주인이 들어가서 양계장 문을 열어보니까 암탉은 다 죽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암탉 품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그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암탉도 자기 새끼들 보호하려고 자기 죽으면서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죠. 우리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자체도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느끼는 공포심이 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의 공포심,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돌아다닐 때에 건강한 사람은 그거 걸려도 금방 회복되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걸려도 금방 회복돼요. 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건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우리 정신도 강해지고 우리 육체도 강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드는 화살,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죠?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 그죠? 그 성수대교, 아니 그 다리가 끊어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다리 안 끊는다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 아 그 지하철이 폭발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가라앉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세상에 살면서 기도 안 하고 시작한다는 건 진짜 배짱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에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런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 자기 주먹을 믿는지 자기 통장을 믿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뭐 무슨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 사고도 안 당하느냐 아무 문제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교통사고 나고 암이 걸릴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잠시 한눈 팔다가 뭐 교통사고 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아, 조금 하나 애완견도 주인이 있으니까 억수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조그만한 애완견이 막 뒤에 주인이 있다고 얼마나 왈왈거리던지. 우리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우리 주위에서 지금 막 천명씩 막 넘어지죠. 100명씩 1000명씩 막 넘어집니다. 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져도 왼쪽에서, 만 명이 넘어져도 오른쪽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잘난 척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했던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건지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더 아는 겁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할 일은 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330 기도문 받으셨죠? 하루에 세 번 30초씩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문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뭐 정부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정부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살아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정말 죄악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